예, 글월이 나옵니다. 글월. 우리가 글월, 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글월, 문. 자, 시. 자, 고어사전. 올드 코리안입니다. 올드 코리안. 자, 중세 때까지 우리가 글월, 문, 글월, 서, 글월, 장, 글월, 편. 뭐, 전다 글월로 다 적었어요. 글월이, 글월이. 글월, 적, 뭐, 글월, 전. 이 전자도 지금 글월, 전입니다. 글월, 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부 다 글월로 적었는데 도대체 이 글월이 뭐냐? 도대체 이 글월 시도 지금 글월 시입니다. 글월 시, 시. 포임. 자,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이제 이게 또 글자라는 게 나옵니다. 글자. 이게 지금 오늘 찾고자 하는 건데요. 글자. 글자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나? 자, 체로키 사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글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책을 갖다가 지금 그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럴리, 그럴리. 자, 그래서 니 그럴리. 이거 한자로 적이죠, 적. 우리는 지금 그럴리 적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디를 앞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디, 지, 중국식 발음으로 지죠, 지. 니 그럴리. 그래서 저 체로키 사람들도 한자어를 할줄 알았다라는 거죠.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간 지가 백두산이 폭발하고 946년 백두산이 볼케이노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남아있던 사람 내려오고 남쪽으로 우리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져 살다가 13, 14, 15세기 때까지 이렇게 한자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과거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한자를 이 사람들이 할줄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금 3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이 넘어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동이족이나 고조선 사람들이 맞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자로 우리 코리아가, 코리안 선조들이 만든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더 고맙고, 근데 뭐,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같이 있다가 13, 14, 15세기 때까지 우리 역사의 려말 선초, 막 국제 정세가 막 흔들릴 때 그때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북, 북은 기토비에서 왔습니다. 기토비. 기토비입니다, 기토비. 앞과 뒤가 바뀐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기토비, 기토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헝가리, 아랍, 뭐 우즈베키스탄, 기톱, 기톱, 터키, 기탑, 핀란드, 키리야빗. 기터, 트 발음이 르저로 바뀌었습니다. 르자, 르자, 르자. 자, 스페인 리브로. 그 다음에 크로퍼, 크로퍼입니다. 크로퍼, 꾀르퍼, 꾀르퍼. 자, 몽골 빗직, 자, 소타르, 몽골 빗직 소타르, 만주 빗직. 자, 여진족도 있습니다. 빗직 똑같네요. 만주, 소타르, 빗직, 빗색, 몽골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로 이 사람들을 발음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글라비, 이것도 라비. 이것도 기톱인데 알로 바뀌었네요. 알로 기톱이 글러브 그니가 그 다음에 잉글리시 북 북은 서유럽으로 들어갔다가 그 섬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단어 아까 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의 한국어 글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글자라는 단어는 글자 이렇게 입술을 빨리 닫아야 된다. 글자 뭐 아와 어의 중간 아래 아뭐 아와 어의 중간이 아니고요 글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글자 이렇게 입술을 빨리 닫아야 된다. 그럼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 글자비가 이렇게 됩니다. 글자비. 그래서 이게 북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상하게 리얼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첩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길자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길라잡이에 대한 동영상에서 우리가 뜻이 라친반, 리정퍼, 컴파스라고 우리가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신 동영상은 글잡이 바로 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책, 북입니다. 북. 자, 그래서 길라잡이는 라친반, 리정표, 컴파스입니다. 자, 길잡이는 기첩. 기토비에서 왔습니다. 북입니다. 북.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두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헷갈려서 맨날 헷갈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 구별을 해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밍맥 보시면은 이게 지금 to was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고려인들, 고구려 후손들 코리안 말입니다. 코리안. 깨끗이 씻어 빠따, 깨끗이 씻어 빨러, 깨끗이 씻어 닦어 나, 깨끗이 닦아 나, 깨끗이 빨러, 깨끗이 빠따 빠따. 자, 이거 빠따. 우리 저자 뻐둑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뻐둑뻐둑 그저 세제도 있죠. 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말을 예쁘게 합니다. 두 번씩 말합니다. 두 번씩. 그래서 뻐둑, 깨시스 뻐둑, 뻐둑뻐둑 이 말이 또 여기 나오죠. US의 라코타 사전에 보면은, 자, 요 라코타 사전인데요. 자, 요 라코타 사전입니다. 자, 요 스캐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크 힐그 힐. Looking around, 뭐, scanning, searching, watching for things. 이래가지고, 와크 힐그 힐. 우리말이 힐끗힐끗이죠. 이게 힐끗힐끗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리듬을 타면서 이 사람들이 재미가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코리아는 항상 이거, fun 합니다. fun. 재밌습니다. 자, 힐끗힐끗. Korean English. 사전에 보면 힐끗힐끗이 맞습니다. 이거 헐끗헐끗 아니면 힐끗으로 찾으니까 헐끗으로 가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원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 자, glance, 예, sideways, over and over again, glancing.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리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체로키 사전에 워터, 아마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말에 우물,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 우물, 리을이 들어가죠. 어머, 아마. 자, 그 다음에 웰, 우물이죠. 워터, 웰. 자, 우물. 자, 여기도 아달라서 아마. 그래서 우리말에 우물이라는 말은 체로키 쪽에서 왔다. 체로키 후손들이 코리아로 많이 들어와 살았다. 체로키 디센던트가 코리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